안녕하세요, 까꿍 여러분. 제주의 법칙의 싸몽입니다. 오늘은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인 무시무시한 상어를 만나서 같이 헤엄을 치는 건데, 어딜 가면 만날 수 있냐면 아쿠아플래닛이라는 수족관에 가면은 다이빙을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수족관에 있다고 해도 상어다 보니까 굉장한 용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도 조금 되게 두근두근하는 상태인데, 제가 만약에 이 영상을 올리고 후기를 올리지 않는다면 저는 아마 네, 그렇습니다. 네, 뉴스 네이버 1페이지 아마 장식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안전이 검증된 곳이니까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출발은 하겠지만, 저도 아직 제가 바다에서 저보다 큰 생물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해서 한번 다이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자, 아쿠아 플래닛에 도착을 했습니다. 대왕 문어 쇼파도 있고요. 표를 끊고 두근두근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이렇게 안내문이 써 있고요. 웬만하면 정독을 하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안전이 중요하니까요. 오늘은 총 4명이 출동했습니다. 준비를 하고 들어가려는데 그때 바로 상어가 지나갑니다. 바로 발밑에서 말이죠. 한 마리가 아니고 여러 마리의 엄청나게 큰 상어가 많았습니다. 잠수를 못하게 발밑을 계속 지나다니는 상어들, 무시무시하죠. 용기를 내서 내려가려는데, 난 못 지나간다 라듯이 옆을 쓱 지나가는 상어. 겁나서 들어가겠나 이거. 크기가 정말 자동차만 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일단 탐색 겸 상어를 관찰하기로 합니다. 드디어 용기 내어 내려갔는데 집채만한 가오리가 등장합니다. 와,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마치 우주를 떠도는 비행선 같습니다. 앞에 상어를 보고 견제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도 나타나는 상어. 그래서 긴장감이 끊어지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벌써 적응한 팀원은 저기 앞에서 물고기 놀이를 하네요. 수족관 밖에 있는 관광객과 인사하는 여유까지 부립니다. 드디어 싸몽도 내려갑니다. 수족관 안에 엄청 다양한 물고기가 많아서 정말 볼거리가 많았다고 합니다. 한 1시간 정도 체험을 한다고 해요. 커플샷 테스트를 하려고 팀원과 내려갔습니다. 대자연을 배경으로 해서 커플샷을 찍는다면 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런데 기가 막힌 샷이 나오기 바로 직전, 상어가 나타납니다. 완전 인생샷이죠. 물 위에서 떠서 구경하는 것도 너무 재밌다고 합니다. 그 동물원의 사파리 있잖아요. 뭐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뭐 바로 옆에서 보니까 그거보다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가오리야 수영도 하고 바닥에 붙어있는 상어와 같이 수영도 하고요. 그리고 올라오는데 싸몽이 위에 조심하라고 상어 있다고 하죠. 올라올 때 조심해야 되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다이빙을 마치고 집에 도착을 했어요. 상어를 처음 본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상어는 못 잡을 것 같아요. 일단 인터넷으로 보기에 한 2.5m라고 보고 들어갔는데 한 3m쯤 됐었고, 얘네가 이제 옆에 지나가기만 해도 몰보라가 일어나는데, 이거를 족대로 잡으려면 족대가 와이어 족대가 있어도 조금 힘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상어 말고도 구루퍼나 정어리나 참치 그리고 가오리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구루퍼를 만지거나 구루퍼 앞에 너무 가까이 다가갔을 때 물릴 수도 있으니까 정말 조심해야 되고, 이제 상어나 가오리 같은 경우는 저보다 크더라고요. 저보다 몸이 훨씬 더 크니까 얘네가 저를 비켜가지를 않아요. 이게 앞에 있는 상어를 촬영하느라고 이렇게 쭉 따라가고 있으면 반대쪽에서 이게 상어가 갑자기 나타나요. 아니면 제가 덕다이빙을 해서 잠수를 하고 이제 올라가려는데 가오리가 앞에 지나가요. 부딪힐 수도 있다는 거, 그런 거 정말 조심해야 되고, 지금 코로나라서 다들 해외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해외에 나갈 수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다양한 생물을 안전하게 만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 아쿠아플랜의 프리다이빙을 하기 위해서는 강사가 꼭 1인 포함이 돼야 되고 총 인원이 7명까지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해양 레벨 소지자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 해루질 할 때 쓰는 그런 필요한 라이센스 있잖아요. SSI1, AIDA2, PADI2 이런 레벨이 있어야만 입장이 가능하고, 함께 가시고 싶으시면 여기 보이는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일정을 조율해서 인원이 충족이 되면 그때 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에 좀 더 재밌는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